네, 오늘은 CI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각종 담보에 대해서 심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CI 보험은 세계 최초의 CI 보험은 1983년에 어떤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심장의사 마리우스 버나드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버나드 박사는 심장 수술의 그 당시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이식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이후에 환자들이 병원비나 아니면 생활비, 이제 생활의 그 생활고를 겪으면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들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이 기껏해서 심장 이식 수술 위에 살려놨는데 그 이외의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환자들을 보면서 고액 치료비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박사가 CI 보험을 개발을 하게 됐죠. 국내 최초 암보험 판매는 1980년 12월부터 암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 생명보험회사에서 공동으로 판매를 했고, 당시 그 재무부에서 관장을 했었어요. 암과 악성신생물, 특히 이제 악성종양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이었었는데, 1997년부터는 상피내암도 담보를 하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판매하던 CI보험의 암보험은 상피내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 담보의 40%를 담보해줬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는 경계성 종양도 담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보험을 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암보험 손해율이 매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 조기 검진 사업 때문인데요.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일정 시기가 되면은 암 건강, 암에 대한 위험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암에 대한 그 검사를 계속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검진을 하면서 또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은 갑상선암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일 텐데요. 특별히 증상도 없고 갑상선에 뭐 조그만한 결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암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암 진단비가 크게 보장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손해율 악화 요인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뭐 이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연령별로 암이 얼마나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암 발생률이 많은 게 아니라 이암 발생률 자체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1999년 대비 거의 뭐두배 가까이 그암 발생률이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 전보다 이 이후에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리고 요 평균을 봐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균치든 다암 발생이 높아진 것을 볼수 있겠죠. 이렇게 암 발생 추이가 증가하면 그만큼 암 보험료의 그암 보험의 그 손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암 보험 손해율이 그 2005년 1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자, CI보험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 판매 상품은 정액보험 형태의 상품이었습니다. 동일 질병을 담보로 한 거였죠.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에 대해서 질병의 중증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금을 보장을 했습니다. 뇌경색에 걸렸어요. 뇌경색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너무 빨리, 굉장히 빨리 발견을 해서 굉장히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의 구음 장애가 발생했지만 치료하면서 구음 장애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뇌경색에 똑같이 걸렸는데 편마비가 된 거죠.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까처럼 거의 뭐 완벽하게 치료가 된 경우, 그다음에 이 사람처럼 오른쪽 편마비, 뭐 다른 부위의 편마비일 수도 있죠. 그런 편마비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안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진단비를 주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중증 질병이 발생한 고객은 더큰 금액의 치료비를 받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수 국가에서 질병 상태가 중대한 경우에는 고액의 치료비를 사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바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클리니컬
일리스, CI 보험의 개발이 시작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중병 상태,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고액의 치료비, 간병비 등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줄수 있는 보험이 바로 CI 보험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5월에 최초의 CI 보험이 재보험회사와 삼성생명이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재보험회사 RGA라는 곳은 이전에 CI 보험을 이제 국내에서 팔기 위해서 ING 생명이랑 먼저 그 합작을 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 CI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